이게 제가 어제 예선했던 건데, 일단 초반은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초반은 어차피 의미가 없고, 내가 이제 후반을 좀 버텨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이게 지금부터인데, 제가 지금 이제 상황을 보시면은, 토스는 사마위트를 가져가면서 폭풍함을 가져가는 거고, 폭풍함을 하려는 거고, 저는 이제 가시족 7개 보이시죠? 가시족 7개로 이제 버티면서 무리군주 8마리 떼어가지고, 토스와 후반을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이거 민철이 형이에요, 상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 가시족을 뽑은 건 상대방이 그 거신 타이밍 때 올까봐 가시족이 있으면은 되게 좋거든요, 거신 상대로. 그래서 가시족 뽑은 건데 상대방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시족이 좀 쓸데없는 돈이 돼버렸어. 근데 나는 민철이 형이 플레이 스타일상 당연히 올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처음에 제가 히링링을 준비했는데 히링링 가려다 거신이 있어서 안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토스가 올줄 알았는데 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공격 가봤자 막히니까 후반 갈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생산창 보면은 저글링 공방업 찍고 버러우랑 그 진균번식 뭐냐 그병그 뭐냐 가염충 만화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그 뮤탈 아니 뭐야 스파이어 공격력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후반을 본 거죠. 여기서는 그때 여기서 저그는 점막을 계속 꾸준히 펴줘야 돼요. 왜냐면 점막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포자 촉수를 옮기려면 점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점막을 다 늘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저그가 할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그가 해야 될 거는 대군주 퍼트려놔서 군감기가 오는 곳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막을 피면서 포자 촉수가 나중에 옮겨질 수 있게끔 그럴 미리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리군주 8마리가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가염충만 뽑는 거예요. 어차피 포화촉수로 버티고 감충으로만 버티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무리군주를 뽑았다고 탈압기를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탈압기보다는 가염충을 먼저 추가를 해서 그 가염충의 만화를 미리미리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무리군주 8마리가 있으면은 공격까지 말고 히드라랑 맹독충 저글링은 이제 상대방이 뭐 전멸 추적자나 광전사 돌리기나 불멸자 돌리기 대비해서 저 정도 병력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중 병력은 포화촉수 그걸로 수비를 하면서 가염충 만화를 쌓아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공격을 할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격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탈압기를 먼저 뽑아놓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가 오는 거는 어차피 포화촉수랑 히드라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가해지옥은 제가 일부러 버리려고 했던 건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버리고 싶어가지고 웬만하면 상대방 멀티적에다가 한 마리씩 해가지고 상대방을 좀 귀찮게 하려고 했는데 일찍 걸려버려가지고 저렇게 그냥 수비하라고 한두 마리 정도만 냅두고 플레이했죠.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는 이제 일벌레를 한 80마리까지 맞춰두고 7, 80마리까지 맞춰준 다음에 이제부터 자원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 쌓은 걸로 가시족 포화촉수 지으면서 저렇게 가뭄충 쌓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꾸준히 하고 투스파이어 올리면서 그 무리군주와 탈압기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공방업을 계속 찍으면서 이제 점막을 계속 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토스는 이렇게 병력 갖춰지고 토스가 모선을 뽑기 시작하고 저는 그냥 계속 생산창 보시면은 그냥 업그레이드 가뭄충 업그레이드 가뭄충 이것만 하고 있어요. 점막 피는 거랑
그러면 이제 조합이 이렇게 돼요. 타락기 한한줄반 정도에다가 살모사 한두 마리, 그 다음에 강화충 하는 한줄 반, 그 다음에 무리군주 8마리. 그러면 조합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포화축수 건설하고, 뭐 조는 다뭐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 지금 해설하고 있는 사람이 옵저버를 잘 못하네요. 뭐 심심할 땐 이렇게 타락기랑 살모산 가서 저렇게 땡겨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은 그냥 신경기생충을 꽂으면 돼요. 이 신경기생충이 되게 좋은 스킬이라 가지고 저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는 끊어주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2분 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점막을 넓혀서 포화축수의 위치를 만들라는 게이 소리예요. 포화축수를 전진할 수 있는 점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화축수를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폭풍함이 따로따로 와서 짤칩니다. 뭐 캐리어가 될수 있겠죠, 저게? 저게 폭풍함이 될수 있고 캐리어가 될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뭐든지. 그렇게 왔을 때 신경생충으로 꽂아버리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민철이 형 실수를 하긴 했어요. 이렇게 다 오면 안 되는 건데 실수를 하긴 했죠. 근데 만약에 실수를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점막을 피면서 포자촉수를 계속 건설하면서 자원을 쌓고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 계속. 저그는 가면 안 돼요. 저그는 절대 가면 안 되고, 방금 이렇게 조합을 쌓으면서 상대방이 왔을 때 이렇게 이득을 봤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간 버티면 결국은 저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토스는 광자포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포화축수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막을 계속 피면서 포화축수를 건설하면서 멀티를 계속 먹으면은 토스보다 자원을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저그 후반이, 푸자전 후반이. 그렇기 때문에 방금처럼 상대방이 오는 거 잡아먹는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기 어렵긴 하죠, 사실. 강화충이 사이언 폭풍에 다 죽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군주랑 맹독충이 강화충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전에가 아마 이렇게 이겼었고, 여기였나? 아, 여기서 이렇게 싸움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포화축수 끼면서 그 신경기생충으로 애들 좀 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득 볼수 있어요. 예, 이거를 이용하시면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